안녕하세요, 올티입니다. 오늘은 안양고 졸업식에 가서 축하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가 제 모교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좀 느낌이 남달라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거기서 뭔가 랩에 관련된 어떤 추억들이 되게 많아서 아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를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하고. 안녕하세요, 우성이 담임입니다. 우성이는 그때도 키가 굉장히 많았고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성실했어요. 학교도 꼬박꼬박 출석했고 엄마한테 나 학교 안 다닐까 봐 이런 얘기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솔직히 이거 빨리 끝내면 수목으로 가보시죠. 솔직히 지은미입니다. 우리 우성님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 때 저는 얼굴 본 적이 없었어요. 웬만 열심히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이렇게 성장해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학교 와서 봤는데 해주고 저는 어쨌든 우성이 만난 게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게 뿐입니다. 이상 지은미 선생님이고요. 저는 수업 때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안 믿겠지만 믿지 마세요. 제가 알고 가르쳐봤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성이가 고등학교를 재학했던 안양고등학교 미술교사 장보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성이랑은 우성이 동아리를 맡아 달라고 찾아오면서 인연이 닿았고요. 우성이는 뭐 학업에는 그렇게 열중을 하지 않는 학생이었지만 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항상 선생님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인사는 잘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여학생들 이렇게 오빠 사진 찍자고 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성아 잘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네 음반지 아직 보관하고 있어. 오, 제 믹스테이프 드렸거든요. 저 앨범 나오면 드릴게요. 학교에 대한 애정은 항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안양고 나온 학생으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뵐게요. 학생으로서 즐거운 추억 많이 남겼던 곳인 것 같아요.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자랑스러운 모교 안양고에서 졸업 축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매번 올 때마다 떨리고 설레고 기분이 되게 남다른 곳인데 오늘은 이제 제 랩으로 축하 공연을 하러 온 자리여서 더욱더 기분이 남다른 것 같아요. 안양고 30회 졸업생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상 오늘 졌습니다. 마지막